없었는데? 아무리 생각해도. 아이고. 지랄하고. 자, 저런 놈들 싹 다 잡아다가 그냥 게임 시켜야 돼. 100분 토론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돼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게임을 너무 쉽게 본다? 아니 뭐가라도 게임이래. 이거 좀 이해가 안 돼. 아니 솔직히 약간 억지야. 우리를 약간 팩트로 공격을 했으면은 진짜 그럴 수 있겠는데. 이건데 너무 씨발 어떻게 그냥 갖다 놨어 거기. 아니 그랬으면 옛날에 시부랑 화투 치는 사람들도 다 중독자였어 그러면은. 아 물론 뭐 그거하고 그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, 옛날에도 게임 있었잖아. 아니 팽이치기 미쳐가지고 산 사람 있었냐니까. 아니 팽이치기 하면 씨발 찰싹찰싹 해가지고 그래 그 빙판 위에서 찰싹찰싹찰싹 하는 거 있잖아. 그거 존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껴가지고 씨발 쨍쨍쨍쨍 찍어라 씨발 이래가지고 쾌감을 느끼냐고. 말이 되는 소리야. 근데 뭐 말하면 중독이라는 거 너무 어이없다고요? 그렇게 따지면 물 마시는 것도 중독이야 씨발. 어? 같은 행동 반복하면 그게 중독이래.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은 막아야지. 비만율 늘어나잖아. 왜 게임 중독만 그러냐고. 토론자, 저기 잠깐만요. 어떤 논문을 보고 얘기하신 거죠? 저희는 일반인이나 구직을 논문까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저 발언은 좀 약간 선 넘었었어. 그치? 약간 선 넘은 게 아니라 저 때는 진짜 미친 거. 어차피 게이머 그런 개 돼지입니다. 그럼 뭐하러 게이머 이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? 는 탈모 중독. 아 인정하겠습니다. 애들이 중독 걸려가지고 다 머리 다 벗겨졌거든요. 그거 뭐 인정할게요.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게임 중독은 진짜 다 씨발 다 게임 시켜. 그냥 안 되겠어. 일단은 던파부터 시작하라 그래. 저기 메이플 스토리하고 던파부터 시작하라 그래.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. 아니야 잠깐만 그거 시키면 안 돼. 생각해보니까 그거 시키면은 더 심각해져.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돼. 스카이림 시키자. 안 돼. 롤 시키면 안 돼. 사람에 대한 폭력성이 얼마나 나온 게임인데 그게. 형 방구석을 시킨다고요? 항아리? 와 이들이 저 나쁜 놈들이야. 맞죠. 게임 너무 처먹는 것 같아. 졸래 짜증나. 왜 이렇게 게임 가져 뭐랄까요 여러분들. 게임이 그렇게 만만할까? 도대체 잡을 게 얼마나 많은데. 일단 마약 중독 잡아야 되지. 그거 뭐라고 하더라? 세금 때문에? 세금 거둘라고? 게임 없어지면 오히려 세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세금 중독? 그거는 별로 걸리기 싫은 중독인데? 세금 중독은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중독인 건가? 야 살다 살다 싫어 그런 중독도 있어? 야 솔직히 마약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알코올로 일어나는 범죄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. 근데 난 게임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보다 난 술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? 차라리 술을 규제를 해 하루에 한 병으로. 좋네 이거. 야 소주 하루에 한 병 하자. 야 술 셧다운제 하자 차라리 이럴 거면. 아 플레이 엑스포 마약파. 맞네 플레이 엑스포하고 지스타 같은 데 가면 시브라에 중독 축제네. 중독 축제 그냥 적셔 하면서 막. 난 그래도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신 분이 그래도 좀 묵직묵직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나는 좀 기분이 좋았어. 속이 좀 뚫리더라.